원더풀 라이프.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그 얘기 나온 김에 나를 잊지 말아요. 그거를 한번 직접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원더풀 라이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곡 불러주실 수 없겠습니까?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예. 원래 사실은 노래가 나를 잊지 말아요 이게 멜로디예요. 아. 근데 원래 멜로디는 그게 아니라 나를 잊지 말아요 이게 멜로디예요. 아, 달라.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도 아마 젊은 친구들한테 맡기면 또 다른 게 나올걸요. 이 노래를 정말 잘 불렀던 담백한 건 김희애 씨고 정말 아 이거 만나게 부른다. 에일리요. 에일리.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 가수 정말 잘 부른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의 영어 가사를 섞어서 드릴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또 제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가 아, 미국 소녀예요. 아. 미국 소녀인데 지금 아마 아, 공연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 소녀가 19살 소녀인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다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번, 7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만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아, 그 친구가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부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화면이 있냐면 나를 잊지 말아요. 거기 제목은 You Will Never Forget Me 해가지고 화면을 반 잘라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부르고요. 코러스죠, 코러스. 그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인가 거기서 불러서 이걸 합쳐가지고 둘이 듀엣으로 한 걸로. 아, 그다음에 찾아볼게요. 네, 그다가 사랑은 장밖의 빗물 같아요. 바람만 멈춰다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080 노래를 수백 곡. 19살 미국 소녀가. 그러니까 아빠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80년대 한국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7080 문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와서 그 곡들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는데 신곡도 만들어줬어요, 제가. 아, 그랬구나.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처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never forget me my love won't set you free you'll never forget me I'm a ghost we'll always see not a rich marayo 나타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 정말 싫은데 호호 You'll never forget me My love won't set you free You'll never forget me I'm a ghost we'll always see.
와. 야, 이렇게 떨릴 수가 있나? 야, 좋다. 야. 아, 좋아요. 정말. 야, 역시 좋다. 근데 저는 느꼈는데, 저희 나라 노래들, 7580대 노래가 팝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불리, 너무 좋아요. 아, 그러네요, 정말. 그 친구가 잘 부르고, 오빠하고 같이 부르는데, 처음에 무슨 곡으로 시작했니? 그랬더니, 혜은이 씨 곡으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 나왔을 때, 혜은이 씨 한번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잘 부릅니다. 비보잉 챔피언이고. 그렇구나. 네. 야, 좋았어요. 오늘, 아, 너무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뭐, 그 곡 외에도 이제 또 다른 가수들한테 주신 곡이 많죠. 그, 저, 김지혜 씨요? 김지혜 씨한테 주신 곡. 그것도 참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사실 그 곡을 쓰게 된 경우는 저희가 군대 있을 때 이거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소령 중령 대령은 어쩌라 진짜 이거를 부르게 되면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아,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이 멜로디나 갖다가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여기서 꺾자.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현미 씨를 주려고. 아. 근데 주현미 씨를 왜 줘야 되냐면 아직도 못 주고 있지만 주현미 씨 노래를 갖다 불렀어요 제가. 아, 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들어도 주현미 씨는 안 어울리는 노래예요. 사랑은 창백 아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어? 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네. 그게 주현미 씨가 어떻게 불렀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걸 꿈으로 간 이게 아니라 꿈으로 가득 이렇게 해서 꺾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이 장르는 바뀌어지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트롯이라고 하면 뭐를 꺾었다고 해서 그게 트롯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안 꺾으면 그냥 말라드 아니면 R&B, R&B 2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트로트 장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그래서 그 네. 군대에서 그 남자들이 부르던 그 멜로디 네. 그거를 어렌지해서 만드신 게 얄미운 사람이 네. 된 거구나. 그래서 네. 주현미 씨한테 이 곡을 이렇게 들려주지도 못했죠. 근데 저희 사무실에 김지혜 씨가 있었어요. 아, 근데 김지혜 씨가 저 오빠라는 소리는 못해요. 형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야, 너는 오빠 소리 안 나오니? 우리 집에 남자만 있어서 그래. 오빠만 세 명 있고 아마 여동생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현미 씨 한 번만 눌러보고 싶다. 그건 노래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화라면 이제 뭐 아카데미를 받든지 대종상을 받든지 청룡을 얻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불러라. 부르는데 카메라가 우리 보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뭐,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불 들어오는 게 노래하면서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건 부를 때마다 쿵우 동작을 해라. 아. 딱, 1번이 딱 들어오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그 여기서 또 들어와. 얄미운데 팍팍 바꾸고 해. 아. 그게 맥혔어요. 어. 저는, 그냥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하더라고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할 때, 되게 우스개로 조크성 그 장르의 곡이 있어요. 빠바라비바밤 이런 음악이 있어요. 그렇죠. 빠바 거기 음악에 빠밤빠빔빰 빠바라빔빰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편곡자분한테 빠밤빠밤빰빰 헤이 빠밤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이런 게 락트롯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김지혜 씨 준 거예요. 그래서 주현미 씨를 못 주고. 야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김 현미한테 못 줬네. 야, 그 노래도 정말 공전의 히트였죠. 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근데 김지혜 씨한테도 또 맞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우, 그런 곡 되게 히트곡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히트곡을 쓴 게 아니라 가수들이 열심히 불러서 그랬고요.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건. 네. 그리고 운대가 맞아서. 그래요. 운대도 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오디션을 제가 2, 3년 전에 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5 그 팀의 제자를 받았는데, 제자도 아니죠, 뭐. 제가 그냥,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역할, 기획사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곡을 아직도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획사는
자기 기획사 작곡가 아니면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무덤에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 바하가 나와가지고 곡을 써줘도 히트 못해. 이러잖아. 반짝이 많아. 운과 때가 있어야 돼. 그렇죠. 지금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노래 잘하고, 맞습니다. 기다려라는데, 못 기다리고 그 오디션을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저희가 중독되듯이 대중들한테는 쟤 또 나왔네? 싫은 거예요. 그렇겠네. 네. 저희가, 저는 홀릭에 빠져, 저 가수한테 홀릭에 빠져있어. 또 왔어. 싫은 거예요. 좀 이렇게 비빔밥도 먹어보고, 이거 비빔밥에다 모두 넣어보고, 오늘 참기름 먹는 게, 뭐, 이 막 틀려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건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 해줘요, 우리.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전영록 씨의 종이학 때문에 종이학 선물만 받았어요. 전부 그랬어요. 공연장에서 제가 종이학을 안 부르고 종이돈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종이돈. 어떤 친구가 5만원짜리 지폐를 종이학으로 잡아서 보내줬어요. 그때 종이돈을 불렀으면 나도 떼부자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CM송 뭐 만드셨어요? 누가 봐도 제가 했고. 아, 기억니은 초콜릿도 있고. 가나 초콜릿. 아, 여기 그냥 말해도 되는 거야. 아, 유튜브인데 뭐. 아, 왜 갑자기. 아니, 나 젊은 엔진하는 기분이에요, 지금.